네. 제가 이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KCC는 이 기고만장 기자실에서 몇 안 되는 대형주 중에 관심주였어요. 예. 이 주가를 보면, 네, 이게 왜 차트가 왜 이러죠? 네, 저게 지금 왜 차트가 왜 이렇게 됐죠? 네, 추세선. 네, 하여튼 이 저점 22만 원에서 최근에 3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. 예. 자, 이 와중에 에버랜드 지분을 네, 아주 싸게 매입했다 이런 그 공시가 났는데 기관 투자가들이 사전에 이 정보를 알고 미리 알고 예. 주식을 선취한 거 아니냐? 예. 이른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서 금융 당국이 미공정 정보 이용 등의 어떤 그 불공정 거래 전반에 대해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라는 얘기를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금융 당국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삼성 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을 둘러싼 미공개 정보 이용이 사전에 좀 있었는지, 특히 기관 투자가 사이에 선취매 행위가 있었는지, 이러한 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모니터링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네, 조목 탐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영희 기자, 예. 좀 어떻습니까? 이 주가 움직임이나 기관들 매수한 거 보면 예. 조금 좀 어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 저도 지금 이 컴퓨터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아까 좀 보니까 기관이 예, 며칠 동안 많이 샀더라고요. 네. 그렇게 뭐 특별한 호재가 없이 KCC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주식을 매수에 나섰다면 정황은 있는 거고요. 네. 그럼 금융당국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니까 좀 더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 KCC 주가가 계속 지금 6.5%나 카드 주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. 예. 그만큼 에버랜드 싸게 잘 샀다. 네, 싸게 샀다라는 네. 시장의 평가가 반영되고 있는 건데 지금 30만 2,5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금융당국은 왜 이러한 모니터링이 착수됐는지 최근에 코스닥 기업들만 이렇게 조사를 많이 받았잖아요. 예. 사실 이 KCC라든가 삼성카드라든가 이런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융당국이 너무 수수방관한 거 아니냐. 그렇죠. 예. 미온적인 대응을 예. 많이 보인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그 비난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이번에 그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지분 매각 건은 아주 철저하게 예. 꼼꼼하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자, KCC와 삼성카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네, 지금 착수되고 있습니다. 자, 어제 그 기관 투자가들이 네, 공모주 시장을 아주 그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근에 상장한 세네 개 주들을 표로 한번 비교해 보면서 자, 상장 이후에 시장 반응이 아주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이영규 기자와 함께 표 보겠습니다. 아, C큐브라는 회사와 예. 이 대한과학, 이거는 이제 그 서버 보안 업체고, 예. 이거는 뭐 실험 기기, 이제 실험 용기 기기들을 만들어서 파는 업체인데, 이 두 회사가 사실은 완전히 그 상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여기는 예. 이제 PBR이 뭐 1배 조금 넘은 예. 그 수준인데, 이거는 지금 PBR 많이, 3배까지. 네. 기관들이, 팔지 않는다. 예. 이거는 기관들이 초반에 엄청 팔았습니다. 수급이 꼬여가지고 예. 완전히 뭐 주가가 예. 공모가들이 반토막이 났고 이거는 공모가를 훌쩍 넘고 지금 상장 이후 최고가를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. 예. 어떻습니까? 뭐 회사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은 C큐브가 현재는 더 좋네요. 네. 보니까 매출액 대비 더 좋고 자본 총계도 더 괜찮고요. 네. 근데 그 항상 이 기관들의 예전부터 말이 몇 번 나왔었잖아요. 기관들이 왜 상장한 초반에 이렇게 물량을 다 패대기를 치냐. 네. 그러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좀 시장을 교란을 시키냐. 이런 말들이 좀 책임감 있게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정확하게는 잘 못 봤는데 이 상황만 봐서는 지금 상당히 그렇죠. 뭐 네.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에 굳이 이렇게 연연해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그러니까 공모가 시초가 대비 반토막이 난 회사가 속출하고 있거든요. 예. 기관들 때문에 수급이 꼬여가지고 예. 이런 때 오히려 이런 회사들을 분석해서 오히려 관심을 가지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반기 보고서일까요? 3분기 보고서일까요? 느끼하다 조금. 3분기 보고서 아닌가요? 아닙니다. 아. 이 회사들은 3분기에 상장했기 때문에 예. 3분기에 상장을 하면 3분기 보고서를 안 내도 돼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그런데 의무사항도 아니고 예.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근데 이 회사들은 제가 전화를 받죠 왜 안 내냐 그랬더니 뭐 의무사항이 아닌데 굳이 낼 필요가 없다 그죠 네 그러니까
3분기에 상장, 4분기에 상장하면 4분기 보고서를 안 내도 되는 거죠. 예. 대신 사업 보고서를 내야 되겠죠. 예. 근데 이제 3분기에 했으니까 3분기 안 내고 바로 이제 사업 보고서를 냅니다. 예. 이것도 조금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지금 3분기면 9월까지잖아요. 지금 예. 12월인데 예. 올해부터 9월까지 실적을 몰라요. 그 이유는 뭐 상장에 따라서 뭐 바쁘다 뭐 이런 거, 그런 것들. 네. 그때 뭐 네. 투자 많고. 네. 이런 뭐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. 많이 제출되니까 좀 유예를 해주는 건데. 예. 어차피 분기 보고서 작성할 텐데 예. 뭐 이렇게 공시하면 어떨까 그렇죠. 싶습니다. 그게 뭐 크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. 네, 예. 알겠습니다. 자, 박근혜 테마주 네 아가방행 컴퍼니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. 박근혜 전 그 한나라당 대표가 요새 예. 뭔가 그 행보를 보려고 하고 있죠. 혼란한 한나라당을 뭐 예. 부지하겠다. 예. 뭐 구조하러 나섰다. 예. 뭔가 비상대책위원회 시간이 예. 없잖아요, 근데 예. 시간이 없죠. 예, 그쪽도 시간이 없죠. 예. 예. 5개월밖에 안 남았죠. 네, BJ를 꾸렸는데 시간이 예. 별로 없습니다. 예. 별로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 아가방행 컴퍼니 이런 그 박근혜 테마주 네, 대선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 오늘도 움직이고 있습니다. 참 시장은 안 된다 안 된다 한데도 이렇게 된다 된다 기어이 이렇게 또 테마주가 또 꿈틀꿈틀 되고 있습니다. 재밌는 시장이죠. 어르니까요. 네, 네. 자 조혜공 씨하고 들어왔습니다. 분명히 별 이유가 답변 나왔어요. 네 답변 나왔다고 합니다. 바로 나오네요. 네 간단하니까요. 주요 정보 없다 네. 이렇게 역시 상한 대로 네. 네. 뭐 뻔한 조회 공시 요구고 또 조회 답변이고 예. 너무 뻔해요. 예. 이런 조회 공시를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거래소 여러분들도 좀 속차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회 공시 운영해봤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? 그렇죠. 네, 오늘 좀 말이 세죠.